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완지부터 시작해서 완지가 뭐였냐면 이제 엠스였지 엠스 아날로그 엠스 아날로그 엠스 그 이동통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망이죠 망 구성 망 구성 그래서 모든 게 저희가 어쨌든 기술사를 취득을 한다는 거는 두 가지 정도 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두 가지 정도 업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설계나 이제 감리 쪽이 가장 이제 많으시죠.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이쪽에 가장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런 컨설팅 쪽 이쪽에 가장 업무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술사가 있다는 얘기는 전체적인 어떤 그 망에 대한 구성을 좀 명확하게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이라고 보거든요. 뭐 컨설팅을 하든 설계 감리를 하든 전체 구성을 다 좀 그릴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렇게 좀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이제 단말이 있고 예전에 이제 기지국이라고 했던 이제 기지국이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여기 이제 단말하고 요 기지국 사이에 이제 무선 표준이죠. 무선. 무선 표준. 여기를 주로 그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날 아날로그 엠스 때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아날로그 변조 방식을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기지국이 여러 개의 기지국이 있는데 여러 개의 기지국을 이렇게 관리하는 이제 뭐 BSC라는 게 있었죠. BSC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또 BSC도 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BSC가 여러 개 있는데 BSC를 또 이렇게 관리하는 이제 MSC라는 게 있었죠. MSC. 하여튼 이때 이제 중요했던 거는 여기 MSC에는 이제 그 HLR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붙어 있었고요. BSC 쪽에는 이제 VLR이라는 게 이렇게 붙어 있었죠. 그래서 MSC가 이제 교환이죠, 교환. 이 교환을 통해서 이제 일반적인 망으로 이제 구성되는 거. 예전 같은 경우 이제 우리 이제 넘버 세븐 망이라고 하는 일반 IS 전화망이죠, 전화망.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전화가 이렇게 있는 거죠. 구조는 어쨌든 기지국이 있고 기지국 관리하는 이제 제어가 국이 있는 거고 이 제어국을 제어국에서 받아서 교환하는 장비가 있어 꼭 있어야 되는 거고 이 교환기를 거쳐서 뭐 전화망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이동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거는 뭐 이렇게 뭐 다른 이동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구조는 지금 5G하고 4G하고 1G하고 구조는 좀 다르지만 여기 각각에 있는 것들은 똑같이 다 필요한 것들이니까요. 기능들이. 그래서 예전에 같은 경우는 여기가 주로 시험 범위였어요. 여기가. 근데 지금 5G나 LTE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뒤쪽이 더 이쪽 이쪽이 더 이제 시험에 더 많이 나오는 부분이 되는 거죠. 여기도 이제 이렇게 아날로그 형태가 되고 있죠. 그럼 LTE. LTE는 어떻게 돼 있나요? 이렇게 기지국이 있고 아니 단말이 있고 여기를 이제 노드비라고 이름을 바뀌었죠. 노드비라고 하는. 그래서 뭐 요즘에는 요 앞에 뭐 E도 붙고 G도 붙고 뭐 그냥 그거는 용어적인 거니까요. 노드비라는 이제 기지국이 있고 이 뒷단에 뭐가 붙는 건가요? 뭐가 있죠? 이렇게 SGateway라는 게 이렇게 하나 붙고 SGateway.
그다음에 이제 P 게이트웨이라는 게 하나 붙고 여기 상부에 네, MM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붙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죠. 뭐 이건 구조는 뭐 어떤 식으로든 뭐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여기에서 VLR하고 VLR하고 HLR의 역할은 어쨌든 가입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가입자인지 아닌지.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HLR이라고 하는 이 서버를 같이 이렇게 연동을 하고 있겠죠. 기존에 쓰던 거를. 그래서 MM단에서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주로 여기가 이제 저희가 이제 무선 표준. 지금은 이제 3GPP가 거의 표준이 단일화되어 있죠. 예전에는 유럽 방식도 있었고 미국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이제 3GPP라는 표준화 단체가 이동통신은 다 이제 선점을 했죠 거의.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이 부분이 이걸 뭐라 그러나요? 이쪽을 뭐라 그러죠? 무슨 코어라고 하죠? 네? 뭐라 그러죠 여기를? 여기가 무선 쪽이고 이쪽을 뭐라고 하나요? 이 뒤쪽을. 아 제가 지금 이름 용어가 생각이 안 나요. 무슨 코어라고 그러죠? 코어망. 그냥 코어망이라고 할까? 아유 이름이 아우 하여튼 예. 네. 이쪽이죠. 그래서 어쨌든 5G로 가도 그렇고 뭐 LTE로 가도 구조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대신 여기 노드비 요즘에 이제 5G라고 하는 용어는 여기서 뭐가 바뀐 건가요? 5G에서 바뀐 거는 현재 쓰고 있는 5G에서 기존하고 구조가 바뀐 게 어디일까요? 어디일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얘기하시면 돼요. 어디가 바뀌었죠? 지금 5G는? 기존의 LTE 대비 5G가 좀 달라진 거. 완벽하게 달라진 게 있죠. 어디죠? 아니, 틀리셔도 좋으니까 그냥 얘기해 주시면. 예? 가상화요? 아니, 완벽하게 달라진 거. LTE도 가상화는 쓰죠.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여기 아닌가요? 여기 1번. 여기 뭐가 바뀌었죠? 주파수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주파수 완벽하게 바뀌었잖아요. 얼마인가요? 3.5기가 내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4월 5일 날 첫 게시를 하려고 했는데 4월 2일 날인가요? 밤 11시에 김연아를 선두주자로 해서 그냥 했죠. 했죠. 그래서 4월 5일 날인가 3일 날 이제 그 버라이즌에서 미국에서 저 출시를 했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기존에 쓰던 LTE 쪽에서는 뭐 900메가, 뭐 800메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1,700, 1.7, 1.8, 1.9, 그다음에 2.1, 그다음에 뭐 2.6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가 이제 5G가 되면서 이쪽 3.5기가하고 이제 28기가 대역도 분배를 했는데 아직 28기가는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고요. 28기가는 어디다 썼나요? 이거는 현재 서비스 하는 거고 28기가는 어디다 테스트를 했었죠? 평창 그때 올림픽 할 때 28기가 대역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서비스를 했었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가장 많이 바뀌었고요. 또 하나 바뀐 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 눈에 보이는 아까 말씀하신 뭐 가상화 코어 쪽이죠. 코어
않고 이쪽이죠, 이쪽에서. 이쪽에서 가장 많이 바뀐 거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보면 뭐가 있을까요? 이 망 자체가 가상화를 통해서 뭘 했죠? 그죠?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했죠. 네트워크 슬라이싱. 그 다음에요? 그 P게이트웨이 뒷단은 뭔가요, 여기는? P게이트웨이 뒷단은? 여기는 전화망이었다면, 여기는 뭐죠? P게이트웨이 뒷단은? 그렇죠, 인터넷망이죠. TCP/IP. 그렇죠, 인터넷망으로 들어간 거죠. 인터넷망으로. 그래서 인터넷망 뒤쪽에는 이제 IDC 같은 이런 센터가 있었죠.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뭐 컨텐츠가 됐든 뭐 대부분 이제 컨텐츠가 되겠죠. 컨텐츠를 저장했던 이런 IDC도 붙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붙어 있는데 그렇죠? 여기 IDC에 있는 어떤 컨텐츠 서버를 아이고 그러니까 컨텐츠에 대한 이 서버를 이쪽으로 땡겨왔잖아요. 네? 이쪽으로. 이게 땡겨온 게 뭔가요? 에? 여기 있는 컨텐츠 서버를 앞쪽으로 땡겨온 거 이게 뭐죠? 그렇죠, 엣지죠. MEC. 그냥 기존에 단말에서 여기까지 가서 컨텐츠를 끌고 오느니 차라리 내가 필요한 컨텐츠를 전진 배치를 하면 뭐가 가장 좋아지나요? MEC를 하게 되면. 지연. 지연도 딜레이죠. 딜레이를 줄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 그 용량, 대용량도 어쨌든 트래픽이 여기까지 갔다 오지 않고 여기서만 처리만 하면 되니까 일단 대용량도 가능해지고 바뀐 거죠. 네트워크 슬라이싱의 핵심은 이제 가상화죠. 가상화. 아까 말씀하신 가상화를 통해서 여러 네트워크를 이제 하나의 서버에 구축을 하겠다 이제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하나의 서버에.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도 콜 플로우가 똑같죠. 여기서 전화를 걸어서 받고 여기에 있는 이제 이 사람이 가입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일반 전화망이었기 때문에 전화망에 넘버 세븐 신호를 타고 이렇게 전화가 가는 이런 그 전화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당연히 전화는 이제 기본이죠. 콜은 기본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데이터가 되는 거죠. 데이터 서비스. 그러니까 IP망이 되면서 그렇죠? IP망이 되면서 이제 데이터 서비스가 거의 주죠. 그래서 전화도 지금은 이제 다 IP로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IP. 그러니까 IP를 얘한테 이제 할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IP를 할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게이트웨이들에 이제 붙어야 될 것들이 더 생기는 거죠. 뭐가 붙어야 되나요? IP를 할당해 주려면 IP 할당해 주는 게 뭐죠? 서버가? 네? 네? SP 게이트웨이.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다른 거요? 저희 정보통신에서 배운 거. DHCP 같은 거죠. 네, 이런 걸 써서 이제 IP를 어쨌든 할당해줘야 되니까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 5G, 그러니까 LTE나 5G에서 요구했던 여기 무선 표준도 중요하고요. 지금 5G에 3GPP 릴리즈가 얼마까지, 얼마죠 지금? 릴리즈? 10? 17요? 10? 5G가 이제 15부터 했죠. 15부터 5G였고, 이제 지금 한 16 정도 가 있죠. 16.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뭔가요? 요 표준에서, 5G에서 가장 핵심은 뭐죠? 뭘 것 같으세요? 그냥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요, 그러니까 무선이잖아요, 무선. 여기는 어쨌든 그 네트워크이고요. 그렇죠? 대용량 네트워크가 핵심이 되는 거고, 무선에서 대용량이 되려면 어쨌든 대역폭이 넓든가 그렇죠? 대역폭이 넓든가
아니면 대역폭을 넓힐 수 있는 기술을 적용을 하든가. 그래서 릴리즈 15, 16에서 대역폭을 엄청 넓혀놨잖아요. 일단 물리적으로. 그다음에 이런 물리적인 거 말고 기술적으로 대역폭을 넓힐 수 있는, 넓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술이 뭔가요? 예? 미모죠. 예, 미모. 미모. 미모죠. 대역폭을 넓힐 수 있는 예, 미모 기술. 그 다음에요. 대역폭을 자유자재로 쪼갤 수 있는 기술, 뭐죠? 예? CA? 뭐, CA도 있고요. 그러니까, 빔포밍은 여기 이제 미모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근데 대역폭을 뭐, 이렇게도 묶었다가, 이렇게도 묶었다가, 전력도 낮췄다, 높았다. 이런 게 뭔가요? 그렇죠. 노마죠, 노마. 예, 노마. 노마 기술. 그러니까 어쨌든, 요 개념으로 꼭 보시면 돼요. 대역폭을 어떻게 넓힐 거냐, 어떻게 줄일 거냐.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확 늘릴지, 아니면 어떤 기술을 이용을 할지. 그래서 늘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대역폭을 어떻게 늘릴 거냐,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거냐, MEC를 쓰면 뭐가 좋아지느냐, 네트워크 슬라이싱의 기능이 뭐고, 이게 왜 좋아지는 거냐, 콜플로어가 어떻게 되냐,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여기 인터페이스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인터페이스들도 인터페이스. 이제 5G가 되면서 그 기존에 쓰던 그 이 기지국이라는 거는 어쨌든 노드비는 얘도 그렇고 기지국이 갖는 에어리어가 더 커지는 건가요? 더 작아지는 건가요?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작게 만들려고 하고 있죠. 이제 셀을 쪼개가지고 예전에는 굉장히 넓은 셀에 기지국을 놓고 얘를 어떻게 많은 수의 그 사람을 집어넣을 거냐가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셀을 아주 작게 해서 그렇죠? 셀을 이제 개인화를 하겠다는 거죠. 목적이. 셀을 개인화하면 뭐가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여기는 어쨌든 하나의 리소스가 얘가 100이라는 리소스면 여기에 100명이 있으면 n분의 1 하는 개념이잖아요. 리소스를. 근데 개인화가 되면 얘가 가지는 이 하나의 리소스를 내가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지는 효과가 있죠. 근데 대신 이런 이제 셀을 관리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이 안에 이제 LTE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5G도 존재하고 CDMA도 존재하고 WCDMA도 존재하고 BB도 존재하고 지금 BB 쓰나요 안 쓰나요? 써요. 맞습니다. 아직도 써요. BB 어디서 쓰나요? 의사 선생님들 많이 쓰신다 하대요. 한 2만 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CDMA 쓰나요? 쓰죠. WCDMA 쓰나요? 쓰죠. LTE도 쓰고 5G도 쓰고 그러니까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망들이 쭉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요거에다가 이제 와이파이, 그렇죠? 와이파이. 이제 핵심 80.11. 와이브로도 있나요? 와이브로는 이제 없어졌어요. 저희 올해 저기 종료했으니까 없고. 그러니까 주는 어쨌든 이 안에 LTE하고 802.11이 거의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핵심이. 그래서 LTE가 가지는 망, 와이파이가 가지는 망, 이런 엄청나게 많은 망들이 이제 되게 다양하게 있는 거죠.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거의 공통점. 여기 이렇게 빼고, 얘네들 빼고, 어쨌든 핵심은 이쪽이기 때문에 CDMA나 WCDMA나 페이저 요거는 뭐 한 10% 이하니까요. 나머지의 공통점은 뭔가요? 이거의 공통점은? 뭐죠? 와이파이, LTE, 5G 이거의 공통점이 뭐죠? 예? IP죠, IP. 예, IP. IP가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단말에 IP가 들어가고 이런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데이터망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망이 IP로 단일화되니까 이런 네트워크 슬라이싱 같은 기술이 가능해진 거죠. 이제 하나의 서버에 다양한 리소스를 이렇게 그 가상화를 통해서 이제 처리해주는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망을 저희가 이제 헤테로
제니우스 네트워크 이렇게 얘기를 하죠. 헤테로 제니우스 네트워크. 예전에는 아예 그냥 딱 그 이런 이동망이 하나였다면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망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 구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중간에 뭐 물론 그 이제 CDMA도 있었고 CDMA도 있었고 WCDMA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CDMA 계열에서 나온 것도 있고 WCDMA 계열에서 나온 용어도 있었고 그래서 CDMA 쪽에서는 뭐였죠? CDMA 데이터 속도를 좀 고도화시킨 게 뭐였죠? WCDMA에서 데이터 속도를 더 빠르게 한 서비스가 뭔가요? HSPA. 그래서 다운로드, 뭐 DPA도 있고 UPA도 있고 CDMA를 더 고도화시킨 게 뭐죠? CDMA에서 데이터 속도를 확 늘린 거. 데이터 속도를 늘리려면 뭘 하면 되나요? 가장 좋은 방법이. 저 대역폭을 늘리면 돼요. 그냥 대역폭을. 네. 대역폭. 그래서 CDMA에서 대역폭을 기존에 하나 캐리어 하나 쓰던 거를 한 사람한테 캐리어를 두 개 할당하고 세 개 할당해주고. 그게 뭐죠? 아니요, CDMA, 뭐 1X 이런 게 있었죠. 1X 시험에 나온 것만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CDMA. 근데 이런 거는 좀 너무 좀 오래된 거긴 한데. 그래서 요 다음에 나온 게 이제 LTE라는 기술이죠. LTE. 그래서 LTE로 넘어오면서 완벽하게 이제 IP망으로 싹 바뀌어버린 거죠. CDMA하고 WCDMA 했을 때는 IP망하고 전화망이 두 개가 같이 공존했었잖아요. 데이터 쓸 때는 데이터망으로 들어가고 전화를 쓸 때는 전화망으로 들어가고 근데 지금은 LTE서부터는 그냥 아예 한 이런 게이트웨이망으로 구축이 되어 있죠. 지금 뭐 거의 한 90% 이상 다 LTE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가입자 중에 요런 게 이제 주로 이제 전체적인 이제 네트워크 흐름을 한번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많이 나오는 부분은 이제 이렇게 이쪽이 RX, 이쪽이 TX. 이쪽은 우리가 이제 LNA라고 하고 그래서 믹서가 있고 발진기가 있고 필터가 있고 이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이제 변환을 시켜주면 되고요. 여기는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변환을 해서 같이 넣을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 필터가 하나 있고 증폭기가 있고 얘는 뭐라고 그러죠? 그러면 HPA라고 하죠. HPA. 얘는 로우 노이즈 앰플리파이어고 얘는 하이 파워 앰플리파이어고 그러니까 얘는 잡음을 최소화시켜주는 증폭기고 얘는 이제 그 파워를 높여주는 증폭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발진기가 되는 거고 얘가 믹서가 되고 그래서 발진기에서 채널 맞춰줘서 이제 데이터 저기 보내고 받고를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안테나가 이렇게 들어오면 신호가 이렇게 수신을 할 거고요. TX는 여기서 이렇게 쏴지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쪽은 잡음이 탄 상태에서의 신호가 들어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큰 출력을 이렇게 쏴주겠죠. 그래서 요 주파수가 뭐 900메가인지 얘가 910이면 얘는 뭐 한 930 정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RX 주파수, TX 주파수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시스템도 있고 RX, TX를 하나로 쓰고 이 앞단에 스위치를 달아요. 그런 방법도 있고 왜냐하면 송신과 수신은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하죠? 듀플렉싱이라고 하죠. 듀플렉스. 그래서 송신과 수신을 분리해주는 거를 듀플렉싱이라고 하죠. 듀플렉싱. 그건 이제 나중에
나올 테니까 한번 보니까. 그래서 시험에 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은 여기 HPA 부분, 요 듀플렉싱 부분, 그다음에 RNA 부분,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죠. 요 부분을 뭐라고 하나요? 여기를, 요거를. 이 발진기를 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그러니까 소자로 얘기했을 때. 이게 이제 요거를 VCO. 아니면 이제 PLL.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시험에 많이 나오죠. PLL도. VCO. 그러니까 주파수를 만들어줘서, 그죠? 여기에 내가 원하는 주파수를 믹서에다가 집어넣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이제 전압을 이용한 오실레이터예요. 볼테이지 컨트롤 오실레이터. 이거는 페이지 락 루프잖아요. 그래서 위상을 딱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이제 PLL. 그래서 아마 이쪽은 이제 무선 쪽에서 많이 다루겠죠. 그래서 무선에서는 주로 이 부분하고 이 안테나 부분을 이제 많이 다루게 되고요. 이동통신 쪽에서는 여기 RSTS 듀플렉싱 부분, 그다음에 증폭기, 그다음에 뭐 이렇게 믹서 이런 쪽을 이제 많이 다루게 되죠. 믹서의 역할은 뭔가요? 믹서의 역할은? 믹서의 역할이 뭐죠? 믹서. 신호를 더해주기도 하고 신호를 빼주기도 하는 게 믹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호하고 여기서 온 신호를 더해줄 수도 있고 여기서 온 신호를 이 신호로 빼줄 수도 있고 두 가지 역할을 해주는 게 믹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 여기서 TX는 굉장히 큰 출력이고 RX는 굉장히 작은 출력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신호가 끼어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TX하고 RX가 이렇게 분리는 되어 있죠. 그죠? 주파수로. 그래서 TX가 항상 앞쪽 주파수를 많이 쓰죠. RX가 뒤쪽 주파수를 많이 쓰고. 그래서 910메가의 TX고 930메가가 예를 들면 RX인데 이 큰 출력이 RX로 끼어들어가면은 얘한테는 뭐가 되는 건가요? 간섭이 되겠죠. 간섭. 큰 출력이 이렇게 끼어들어오면 이제 간섭이 되겠죠. 간섭. 이렇게 이 신호가 얘를 때려버리면 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듀플렉싱에서는 얘를 어떻게 완벽하게 격리를 시켜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부분이 되는 거죠. 격리를 어떻게 시켜줄 거냐. 그래서 필터를 써서 분리를 해주는 방법도 있고 아예 스위치를 써서 RXTX를 반복적으로 껐다 켰다 해주면 뭐 완벽하게 분리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물론 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은 오늘 수업은 이 부분이 많죠. 이 부분 듀플렉싱이 뭔지, 증폭기, 그다음에 믹서 뭐 이런 것들이 뭔지, 이 증폭기가 나타내는 파라미터가 뭔지가 주로 이제 많이 시험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파 아이고 하나 이제 전파 특성. 이동통신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전파 특성. 이동통신에서. 그러니까 전파. 그러니까 전파가 전파되는 거죠. 전파가. 그러니까 전파는 영어로 이제 웨이브잖아요. 웨이브. 웨이브가 이 웨이 전파가 전파된다. 그래서 이제 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죠. 전파. 그래서 전파가 전파되는 특성.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파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웨이브 프로파게이션은 고정통신하고 이동통신하고 똑같을까요? 전파가 이렇게 나가는 그 방사되는 그 프로파게이션 되는 게 고정하고 이동하고 전파 특성이 같은가요? 틀린가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뭐 물론 틀린 같은 것도 있기는 한데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도 현상이 있고 여기에도 있는 현상. 간섭. 그렇죠. 예, 간섭. 여기도 간섭. 그다음에요?
고정 통신에도 생기는 전파 특성이 있고 이동에도 생기는 전파 특성. 간섭. 물론 주파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간섭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간섭에 의한 뭐가 있을까요? 페이딩. 이런 게 있는 거죠. 페이딩. 고정 통신의 주 전파. 그러니까 여기서 전파는 이제 요 전파. 그러니까 주 전파라는 얘기는 요 프로파게이션 되는 주 전파는 뭔가요? 고정 통신에서의 주 전파. 고정은 굉장히 원거리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원거리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원거리. 그래서 원거리를 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뭐 무슨 파죠? 반사파.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전리층을 이용한 반사파죠. 주 전파입니다. 물론 반사파도 있고 또 뭐 있죠? 파가? 회절도 있고 또 굴절파도 있고 반사파도 있고 또 직진파도 있고 뭐 또 대지를 따라가는 대지파도 있고 대지를 반사하는 파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있는데 고정 통신이에요. 고정 통신. 방송 형태가 아니고 고정 통신에서는 주로 이제 반사파, 전리층을 이용한 이제 반사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동 통신에서 주 전파는 뭘까요? 이동 통신에서 주 전파는 직접파죠. 예, 직접파. 예, 아까 말씀하신 이제 LOS죠. LOS. 그러니까 딱 눈에 보이지 않으면 거의 안 되죠.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될 수도 있지만 주로 주 전파는 LOS입니다. 약간 그래서 개념이 좀 다르다. 그래서 이동 통신에서 하나 더 들어가는 거는 이동이기 때문에 이동 이렇게 이동이기 때문에 이런 단말의 속도에 의한 어떤 그 변화, 그렇죠? 그 변화에 의한 이제 전파 현상이 있죠. 그 뭐라고 하죠? 도플러죠, 도플러. 도플러. 이동체 속도에 이동체가 얼마나 빠르냐 느리냐에 따라서 전파 특성이 변하는 뭔가 이동체 속도가 빠르면 주파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주파수가 높아지나요? 낮아지나요? 속도가 빠르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원래 저희가 900메가라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요게 1Hz잖아요. 그죠? 한 주기가 1Hz고. 근데 초당. 그죠? 1초에 한 번 움직이면 1Hz가 되는 거고. 1초에 뭐, 우리가 쓰는 게 주로 이제 1GHz니까. 그죠? 얼마인가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번이죠. 1억 번. 1억 번이죠. 1억 번. 1초에 1억 번 진동하면 이제 1GHz가 되는 거죠. 그래서 1GHz에서 1%만 변해도 이게 엄청나게 변하는 거잖아요. 1GHz에서 1%만. 그래서 어쨌든 이 주파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높아질 수도 있고 더 낮아질 수도 있고 크게 똑같다고 보고요. 이렇게 변하는 게 이제 도플러죠. 이동체 속도가 빠르느냐 느리냐에 따라서 나오는 현상들이다. 그래서 전파 특성. 그래서 간섭, 그다음에 페이딩, 속도. 이 문제가 이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간섭이 가장 중요해요. 이 무선 통신에서는 무선 통신. 그래서 무선 통신에서는 이제 고정도 있고 이동 통신도 있고. 뭐 위성 통신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선 통신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간섭이죠. 간섭. 그래서 맨 첫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간섭. 그다음에 잡음. 무선이기 때문에 이제 선이 없는 무선이기 때문에 간섭하고 잡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섭 같은 경우도 예, 동일 채널 간섭이 있고 이제 인접 채널 간섭이 있죠. 잡음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주로 잡음.
인공자본, 또요? 자연자본? 뭐 그건 뭐 나누기 나름이니까요. 뭐 내부자본, 그다음에 외부자본 이렇게 나누죠 주로. 내부자본의 주는 뭐죠? 내부 시스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부에서 생긴 자본의 주가 뭔가요? 열자본, 그렇죠? 열자본. 열자본 특성을 가장 잘 보이는 자본이 뭐죠? 이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외부 자본은 주로 어떻게 구분하나요? 외부에서 생긴 자본. 그래서 자연적으로 생긴 자본도 있고 또 인공 만들어지는 자본도 있고. 이게 더 무서운가요? 이게 더 무서운가요? 그러니까 인공적인 자본이 무서운가요? 자연적으로 생긴 자본이 무서운가요? 예? 네? 뭐가 더 자연자본이면 뭐 그거는 이제 그때도 틀릴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이 열자본 그러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얘는 아예 고유자본이죠. 고유자본. 열자본 같은 경우는 뭐 아예 그 시스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파수로 봤을 때 그러면 주파수 성분으로 봤을 때 가장 낮은 인공에서 쓸 수 있는 가장 낮은 잡음 레벨은 얼마인가요? 우리가 몇 dBm으로 보죠? 가장 낮은 레벨을? 에? 몇 dBm으로 보나요? 가장 낮은 잡음 레벨? 100? 마이너스? 174 dBm으로 보잖아요. 마이너스 174 dBm. 단 1Hz일 때. 그러니까 1Hz일 때 가장 낮은 잡음을 이제 174 dBm으로 보는 거죠. 그럼 대역폭이 올라가면은 잡음은 어떻게 되죠? 레벨은 점점 올라가겠죠. 이렇게 대역폭이 올라가게 되면 대역폭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잡음 레벨도 같이 이렇게 끼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광대역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잡음 레벨이 굉장히 높죠. 엄청나게. 그래서 잡음 레벨 이하에서 통신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실제 시스템에 갖고 있는 잡음 레벨은 이만큼인데 실제 신호가 가지는 레벨을 잡음 레벨 이하로 내려버리는 거죠. 그런 거. 그런 게 이제 CDMA의 가장 큰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코드를 곱해서 대역폭을 확 늘리면서 아예 이 잡음 레벨 이하로 신호를 보내버리는 거죠. 그럼 이 잡음 레벨을 다시 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기서. 이 잡음 레벨로 내리게 만든 그 코드를 다시 곱해주면 요 위로 탁 튀어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나중에 한번 이건 뒤에 나오니까요. 그때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교재 맨 왼쪽에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정 통신에는 뭐 지상파 통신도 있고 대리권 통신, 전리층 통신, 마이크로웨이브 통신 이동 통신에는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위성도 통신이 있죠. 위성 통신. 물론 이제 위성은 주로 방송용으로 많이 쓰지만 위성을 통신용으로 많이 쓰는 데가 어딘가요? 무슨 서비스죠? 이제 해상에서 하는 무슨 서비스라고 하나요, 그거를? 그러니까 인마셋을 이용한 뭐죠? 인마셋 위성을 이용한 위성 데이터 통신이 뭔가요? V셋이죠. V셋. 그래서 뭐 어쨌든 그 선박에는 이제 V셋 그 모뎀이 들어 있어서 주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선박이 있으면 여기 이제 V셋 안테나가 하나 달려 있죠. 여기서 이제 위성을 통해서 이렇게 주파수를 받는 거죠. 여기서 여기 이제 여기 송신국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쏴서 이렇게 가는 거죠. V셋. 그럼 V셋 뒷단에다가 LTE 모뎀을 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뭐가 되는 건가요? 그냥 전화가 되는 거죠, 우리 걸로. 예, 저기 뭐냐, 우리 핸드폰으로. 그렇죠? 어쨌든 뭐 그런 거. 그래서 말씀하신 요게 이제 주로 인마셋 위성이 있죠. 인마셋. 그러니까 해상에서 쓰는 해상용 위성의 대표적인 게 이제 인마셋. 그래서 A, B, C, D까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C 정도 타입을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 그러니까 위성 방송하고 위성 통신하고 고정 방송하고 고정 통신하고 다 다른 거예요. 그죠? 완벽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똑같은 게 아니고. 어쨌든 통신은 통신용인 거고, 방송의 목적은 뭔가요? 방송. 방송의 가장 큰 통신의 가장 큰 목적은 뭔가요? 통신. 그렇죠. 양방향. 예. 양방향이에요. 그럼 방송은요? 방송의 가장 큰 목적은 뭐죠? 단방향, 네, 브로드캐스팅. 네. 단방향이죠. 네, 양방향, 단방향. 그래서 방송, 물론 뭐, 요즘 방송 서비스도 이제 양방향을 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방송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한 번에 동시에 동일한 콘텐츠를 한 번에 쫙 뿌려주겠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성 방송도 그렇고, 우리가 쓰는 방송도 그렇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당연히 뭐 예를 들면 방송사에서 나온 이 우리가 쓰는 현재 HD 방송이 이제 ATSC 얼마죠? 현재 HD요. 1.0이요? 네. UHD는요? 2.0도 있었나요? 2.0이 뭐였을까요? 3.0이 지금 UHD고, 근데 이제 2.0이 잠깐 나왔다가 그냥 이렇게 사그라들었어요. 주로 이제 그 3D 컨텐츠 쪽이었거든요. 3D.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표준이 있었는데, 이제 3D가 가다가 좀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로 이제 3.0이 이제 UHD가 되는 거예요. UHD. 방송 했어요? 연구반? 방송? 아직 안 하셨어요? 아, 네, 방송.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왼쪽에 해서 맨 왼쪽에 보시면 그래서 고정, 이동, 위성 뭐 이렇게 방송과 통신을 조금 이렇게 분류를 좀 하시면 좀 개념을 잡으실 때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무선 채널 상에 어떤 그 무선 채널의 대역을 제한하는 것도 있고 전력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고 간섭, 그다음에 잡음, 페이딩, 지연, 도플러, 감쇄, 음영,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제한적 특성들이 많죠, 무선에서는. 물론 유선도 뭐 비슷하죠. 유선도 제한적인 특성이 있죠. 하지만 무선은 이제 유선보다 더 많은 제한적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정도 되어 있는데, 대응 방안으로 가장 많은 게 뭐 같으세요? 대응 방안으로 10개 문제점 중에 대응 방안으로 가장 많은 게 뭐죠? 미모입니다. 미모. 마이모라고 하는. 그래서 미모 기술이 요즘에 이제 워낙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되어 있고 미모 기술을 쓰면 우리가 원하는 이제 채널 용량을 요게 채널 용량이잖아요. 샤논이 얘기한 채널 용량. 그래서 대역폭을 늘리든가, 신호를 키우든가, 잡음을 줄이든가, 이제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역폭을 늘릴 수 있는 기술, 잡음을 줄이는 기술, 신호를 늘리는 기술 다 각각 있지만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다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미모예요, 미모. 그래서 미모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지금 문제도 나오고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죠. 하나만 더. 5G에서 최대 속도는 얼마인가요? 5G에서 얘기하는 최대 속도. 얼마죠?
20GBps잖아요. 20GBps. 초당 20기가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기가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겠다는 게 무슨 서비스인가요? 이게 무슨 서비스죠? EMBB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서비스가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20기가를 가지고 하겠다. 그럼 20기가 속도를 내려면 과연 대역폭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얼마 정도면 될 것 같으세요? 물론 20기가를 한 사람한테 다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 좋겠지만, 그래서 20GBps를 내기 위해서는 최소 대역폭이 한 사람당 이제 1GBps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1GHz죠. 한 사람당 1GHz 정도 있고, 나머지 SN 가지고 곱하기 뭘 하겠다는 거예요? 20배를 하겠다는 거죠. 그 물리적인 대역폭은 최소 1기가 정도. 그래서 지금 28GHz에 그다음에 5GHz 기존에 앞에 쓰던 800, 900, 1700, 1800 다 통털면 1기가 정도 나와요. 1기가 정도 통털면. 거의 28기가 쪽에서 거의 한 800메가 정도 할당했죠. 800메가, 100메가, 여기서 나머지 100메가. 그러면 한 1기가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20배를 늘릴 수 있는 기술의 가장 좋은 게 뭔가요? 대역폭은 1기가밖에 안 돼요. 이 이상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신호대 잡음비, 얘 SN 가지고 곱하기 20배를 해야 20기가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서 20배를 내기 위한 가장 좋은 기술이 뭐죠? 미모죠, 미모. 네. 또 뭐 있나요? 그냥 생각나시는 거. 퀌엄을 따르는 걸로 뭘 증가시킨다고 하죠? 변조율을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변조율. 변조율을 확 올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뭐 256 퀌엄 아니면 1024 퀌엄. 256 퀌엄이면은 한 심볼당 8비트. 1024 퀌엄이면 한 심볼당 10비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1Hz에다가 10비트를 할당하면 그냥 10기가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잖아요. 그냥 이론적으로. 물론 이제 뭐 그대로 올라가지 않겠지만. 안테나를 2 곱하기 2 하던 거를 4 곱하기 4 하면 이제 4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뭐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리적인 안테나를 이용하는 방법. 이런 변조율을 향상시키는 방법. 또 하나 더 찾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신호대 잡음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뭐가 있죠? 그냥 기존에 이렇게 배우신 거를 생각해 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속도를 늘릴 수 있는데, 그렇죠? 이런 대역폭은 기본적으로 있고, 미모를 쓰고 변조율을 올리고 뭐죠? 채널 코딩을 하는 거예요. 채널 코딩. 채널 코딩을 하면 뭐가 올라가나요? 뭐가 올라가죠? 채널 코딩을 하면 뭐가 올라가는 건가요? 속도요? 채널 코딩을 하면 뭐가 향상이 되죠? 그걸 다른 말로 무슨 게인이 있잖아요. 무슨 게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에러가 당연히 감소되잖아요. 그렇죠? 채널 코딩을 하면 이득이 생기잖아요. 그 이득이 뭐예요? 무슨 게인이라 그래요? 코딩 게인.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딩 게인. 또 코딩 게인. 프로세싱 게인. 그렇죠? 채널 이득.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게인이 생긴다는 거죠. 이득이. 그래서 코딩 게인, 뭐 프로세싱 게인, 채널 게인 뭐 여러 가지 용어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채널 코딩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득이 올라가면 당연히 신호는 좋아지고 잡음이 내려가니까. 근데 물론 장단점은 있죠. 그렇죠? 미모를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점도 있고, 변조율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점도 있고,
채널 코딩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안 좋아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통신이 이게 그냥 무조건 올리면 좋은 게 아니고 채널 코딩을 많이 하면 뭐가 안 좋아지나요, 그러면? 네? 채널 코딩을 많이 하면 당연히 게인이 올라가서 좋잖아요. 근데 채널 코딩을 그 채널 코딩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원하는 이렇게 데이터 비트에다가 뭔가 추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줄어드나요? 채널 코딩을 많이 하면 내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 양이 줄어드는 거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속도가 더 안 좋아지겠죠. 그럼 변조율을 올리면 뭐가 안 좋아지나요? 네? 네? 전력이요? 그건 좋은 말씀이세요. 이게 올라가면 전력을 많이 써야 돼요, 그만큼. 또요? 뭐가 올라가죠? 채널 코딩, 아니, 변조율을 올리면 뭐가 안 좋아지죠? 에러. 네. 오류가 많아지죠, 당연히. 오류 확률이 높아져요, 오류 확률이. 그러니까 오류 확률은 이렇게 심볼이 있으면, 심볼하고 심볼이 가까우면 오류 확률이 커지나요? 작아지나요? 그렇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오류 확률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그냥 일반적인 4비트, 네, 저 2비트 보내는 거고,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두 개씩 더 들어가면 당연히 오류 확률은 이제 커지겠죠. P2라고도 하고, 이제 PS라고도 하고. 그럼 P2하고 PS 차이는 뭐예요? 2는? 이건 비트고, 얘는요? 심볼이고, 이거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책은 P2로 되어 있는 책도 있고, 어떤 책은 PS로 되어 있는데, 심볼이나 뭐 요거나, 근데 그, 뭐 이렇게 두 비트를 보내는 거. 그냥 BPSK 같은 경우는 이제 P2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건 그냥 딱 한 비트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래서 P, 요게 하면 요게 안 좋아져. 그럼 미모를 하면 뭐가 안 좋아지나요? 엄청나게 복잡해지고, 그죠? 이 안테나 안에다가, 조그만 휴대폰 안에다가 안테나를 여러 개 넣는다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효과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를 잘, 이런 게 좀 어려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뭔가 이제 채널 용량과 성능은, 항상 성능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죠. 약간 트레이드 오프가 꼭 필요하죠. 적정하게. 그래서 이제 서비스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서비스. 다른 말로 이제 QoS라고도 하고요. QoS. 서비스.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에 그리고 어떻게 등급을 줄 거냐에 따라서 요거를 이게 조절을 해주는 거죠. 어떤 서비스냐.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EMBB 서비스를 하는데, 그죠? EMBB 서비스는 20Gbps를 내려면 최대로 낼 수 있는 모든 걸 역량을 다 집어 넣어야 되는 거죠. 모든 역량. 그리고 예를 들면 뭐 URLC. 지연 속도가 아주 낮은 1ms 이내의 지연 속도를 가지는 서비스는 굳이 여기 뭐 대역폭을 20기가씩 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지연 속도만 최소화시키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요즘은 이 서비스 개념으로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뭐 개념만 한번 말씀드렸고요. 잠깐 쉬셨다가 이 오른쪽 수업하겠습니다.